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외와 차별 속에서 성공한 한 사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인데 사람들의 눈에도 띄지 않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도 약간 소외되어 있었고 부모님의 눈에도 띄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옛날 우리 그 형제들은 되게 많았죠. 그래서 형제들이 많다 보면 눈에 띄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게 자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외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빗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해 나가고 또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덟째 아들 중에서 소외를 당하고 또 없는 취급을 당하고 그렇게 했던 이 사람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외로우니까 또 악기를 연주하고 또 노래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양을 사랑했고 양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홀로 외로울 때또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소외된 자리에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외로움에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안전한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외롭게 또 여덟째 아들 중에서 홀로 또 힘들어했던 그 아들은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백이 있어야 되고, 배경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또 돈을 벌어서 돈이 돈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올바르고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주목했고 그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 터인데 하나님은 왜 그를 주목했을까요? 그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항상 형통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다윗 왕조, 다윗이 이끌었던 그 시대는 엄청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광개토 대왕 때또 북한 중국 만주 뭐 저기 그 넓은 땅을 차지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 때처럼 다윗 왕조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화려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선물을 들고 와서 절하고 할 정도로 높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영광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조물주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마음에 너는 꼭 맞아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단 한 사람, 다윗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 또 자기의 부하를 죽게 한 사건도 있고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그는 모든 결정권, 자기가 해야 할 모든 계획들을 그 조물주 하나님과 의논을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매번 묻는 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때도 모든 것을 물으면서 가면 실패 없는 인생을 살수 있게 됩니다. 제가 부산의 그 수용로 교회 정필동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인생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매번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었다. 너무 멋진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매번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갔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진들에게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날마다 묻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아뢰면서 그렇게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서 귀하면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외로울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그윽하신 자비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분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연히 사람들과는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도 정말 잘 살고 이 땅을 떠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그분께 부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지 말고 그분이 주시는 방법과 그분이 주신 길대로 가면 여러분들도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